속초 인제 양양 고성 선거구는 제 뒤로 보이는 저 설악산을 공통 분모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악산 관광지와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주요 키워드로 사용이 됐습니다. 설악산 관광지 활성화는 새롭게 당선되는 지역위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국내를 대표했던 설악산 관광지는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수학여행 성지로 여겨졌던 설악동은 관광객이 급감해 절반 이상이 상인들이 떠났고 숙박과 음식점 다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온천주를 쓰고 있는 집이 그 비용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온천수 비용 따로 또 뭐 다른 상수도 하수도 뭐 다 나오잖아요. 손님이 한두 번밖에 없는데 온천수 사용료를 내면서 물을 계속 태워야 되잖아요.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설악산 관광 침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가 대안 중 하나로 추진됐지만 현재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에 막혀 중단됐습니다. 부당하고 질량권을 넘은 불법적인 행정 처분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은 침체된 설악산 관광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강원도 최북단 지역인 만큼 남북관계도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계, 동해북부선 연결 등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동해안 철책처럼 답답한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컸습니다. 가장 강조된 키워드는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과거 금강산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들렀던 고성군 명파리 지역은 10년이 넘도록 폐허 상태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훈풍을 맞으며 기대는 한껏 부풀었지만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이재민, 상봉행사 등이 키워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수혜에 대한 기대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악권 선거구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제안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